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희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낚시, 원투 낚시 채비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팬분이 저인데 낮에 한 12시나 정도 돼서 저인데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화상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유튜브 팬분께서는, 저 낚시만, 원투만 전적으로 하거든요. 원투만. 그런데 그렇게 낚시를 오래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전화상에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싯대 다 패고, 낚싯대 다팬 다음에 줄을 넣고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닐 자체에서 줄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줄이 너무 많이 풀려서 요 섣불 안쪽이네, 요 섣불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거 자체는 좀 잘못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영상을 하나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집에서 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그 팬분 알맞더라 지금 원투대입니다. 원투대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낚시를 할때요 밑에 이거 열지도 않습니다. 요 밑에 이거 열지도 않고 그 다음 채요 베일 열지를 않습니다. 베일 요거 자체는 캐스팅 딱한 번, 네, 한 번만 열게 되죠. 채비를 할 때는 요거 자체는 열지를 않습니다. 캐스팅 할 때만 요거 자체 한번 열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렇게 폐지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 가방에서 낚싯대를 빼고 나면은 요 앞에 줄만 여주고 여기서 채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상태에서 채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원투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문금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요 안에 줄이 들어가는가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내 따라 하신다면은 이거 자체는 절대 여기에서 서플 안쪽 편으로 요 안에 줄이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을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줄을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를 베일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낚시 줄을 당겨서 내려오는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내려오지 여러분들. 자, 낚싯대는 지금 꼬추다 이렇게 패지도 안 해서 지금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이 왜 넘어가지고 요런 데막 이렇게 엉키는 여러분들의 오늘 그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 안에까지 막 들어가고 하는 이런 장면 때문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자, 저는 요것도 풀도 안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일을 우측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베일을 우측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줄이 막 풀리지요? 그렇죠?
그러면 풀리고 나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지 마십시오. 당황을 하지 말고 그대로 이것만 닫아줍니다. 닫아주고 이렇게 있던 줄을 씌어서 낙서대를 이렇게 꽃조다 씌어서 앞에 있던 줄 요거 이 줄을 이렇게 당겨내 줍니다. 여러분들 당겨내 주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낚시 줄도 막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움직였거든요. 자 이렇게 손잡이에서도 지금 움직인 거 보이시고요. 자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씌우고 나서 이렇게 감게 되면 지금 또 여기에도 한쪽 편에 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깨끗하게 다 잘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잘 감기고 올라오지. 아까 전에 줄 많이 풀렸던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감깁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수골이 있다 그래 한다면은 요 안에 수풀 안쪽편으로 요 수풀 안쪽편으로 줄이 파고 들어갑니다. 움직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세어 놔놓고 감아보세요. 금방 전면치로 잘 감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저도 이딴 거 한 번씩 옛날에 뭐 초보였을 때도 뭐 그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줄 잘라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이제 전혀 안 하고 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캐스팅 할 때는 캐스팅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줄을 잠시 아까 그 줄을 잠시 좀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뭉꿈추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줄을 달고 있습니다. 아, 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이래 한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꿈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줄을 이렇게 달았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요 줄이 추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집니다. 이럴 때는 처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많이 엉키질 않습니다. 줄을 달았을 때는 자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줄 잡는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줄 잡는 거를 자 여러분들 요 가운데 자 가운데로 한번 보십시오. 자 줄을 핑크 글러브가 없을 때 핑크 글러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잡아줘도 됩니다. 손가락 마디도 되고 예. 아무 때나 잡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핑크 글러브가 없을 때는 요 손가락 요 반마디만 손가락 제일 앞에 반마디만 잡으십시오. 잡고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상태에서 보면은 줄이 자체가 쪽바로 지금 내려와가 있죠. 줄 자체가 이렇게 쪽바로 내려와 있죠. 자 요렇게도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요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줄이 삐딱하게 이렇게 요 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도 지금 했지요. 자 요럴 때는 손가락 요 두 개 사이에 요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손가락 두 개 세에 니를칸 같이 이렇게 잡아보면 되고 자 앞으로 보내겠다 이란다면은 손가락 요 두 개를 앞으로 보내시고
두 개를 앞으로 보내시고 보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줄 자체는 쪽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쪽바로 나왔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더 남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베일을 함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베일은 지금 현재 베일 이거 자체는 지금 열리가 있습니다.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가 있을 때는 왼쪽입니다. 장기가 있을 때는 왼쪽입니다. 풀어줄 때는 캐스팅 할 때 준비할 때는 내가 오른쪽 편에 오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기면은 지금 줄이 자꾸 처지고 내려갑니다. 줄이 지금 이렇게 처지고 지금 내려가죠. 그렇죠? 이렇게 처지고 지금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꾸 내려가죠. 자, 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추하고 지금 같이 현재 보이시죠? 저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캐스팅을 들어가고 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캐스팅 풀어주고 캐스팅 했다 한다면은 여기에 다시 잠가 주십시오. 여기를 다시 잠가 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잠가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잠가 주면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매 잠가 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매장가 주는 게 아니고 낚시 줄을 땡기 보고 이렇게 간지 이렇게 땡기 있을 때 당길 때 조금씩 이렇게 분리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감아 보겠습니다. 감으면은 이제 안 땡기 나오지, 그렇죠? 자, 여기서 당겨주면은, 조금 풀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풀어주면은, 조금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당기면은, 풀리 나올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여기에서 당기 가지고 안 빠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빠지가 안 당겨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줄 자체는 바닥 여걸림 됐을 때다든지 큰 고기가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고기가 물었을 때 이 줄 자체가 큰 고기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기에는 자꾸 줄을 당기내겠죠. 사람은 우리는 막 자꾸 감으려고 욕심을 하겠죠. 그래서 고기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갔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다음부터는 요런데 서풀에다가 내리 줄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따라서 하네요. 자, 저는 이 지금 원투대에다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가시 때도 현장에 가신다면은 저면치로 이렇게 다 패지 마시고 앞에 캔만 열고 다 패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채비를 단계를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낚시 줄을 빼겠죠. 이제 채비를 다 끝났으면, 그렇죠? 채비를 다 끝났을 때 요 베일을 열지를 않습니다. 요 베일을 열지를 않고 요서 조금만 더 풀어놓고 제가 한번 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나면은 이게서 소리가 안 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나야 이 배를 안 열고 아 하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배를 열으면은 너무 조용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자 여러분들 좀 저 내가 한 두 단계만 좀 빼보겠습니다. 1분째 하고 자 여러분들 쭉쭉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자, 여러분들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낚싯대는 금지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금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줄 자체를 여러분들 제가 줄 자체를 지금 당겨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끝나고 나면 좀 잠가주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좀 잠가줍니다. 그러면 이거 당겨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간섭 이렇게 당겨서 줄이 풀리도록 이렇게 줄이 풀리도록 합니다. 너무 매 잠가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낚싯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낮에 한 12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싯대 패는 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는 금방 제가 설명했던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자 오늘 팬분께서 전화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지금 낚시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지금 많이 바빠 가지고 많이 바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또 뭐 죽도공원에도 그렇고 뭐 죽도공원에 뭐 공사하는 거는 나하고는 뭐 돈 관련은 없지만은 공사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지금 제가 현재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는 낚시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되면 9월달도 제가 역시 낚시는 많이 못할 거예요. 9월달에는 제가 나름대로 볼 일이 많습니다. 어디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낚시로서는 지금 현재 좀 주춤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낚시 방송은 지금 아예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제가 할 거 없을 때 만약에 팬분들이 저인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쁜 일이 없고 그래 할 때는 팬분들이 저인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달력을 보고 여러분들께 낚시는 같이 동행합니다. 동행도 하고 여러분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 혼자서 지금 낚시 다니는 거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아마 10월 달 정도 넘어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낚시 대여서 영상 콘텐츠를 많이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른 거로 제가 뭐 먹방이다든지 뭐 주도 공사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올리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뭐한 10월 달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 역시 낚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물품 나눈 거를 제가 한번 몇번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해서 아직도 물건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 그대로 있고요. 제가 코로나를 좀 주춤한다 이란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방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물품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좀 영상에 좀 속이 아프더라도 영상에 상소리가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방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한 번씩 상소리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습니다. 참 듣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방송 하시는 이 분들은 팬분들께서 댓글에 욕을 쓴다든지 뭐 자기 방에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게 되면은 좀안 좋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 댓글창에서 욕이 있다라 한다면은 저 역시 욕질이 나가겠죠. 3시간 방송 중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한번 손잡고 유튜브로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유튜브 가족 아닙니까? 그쵸? 왜 유튜브 가족들끼리 왜 그렇게 몸짱아 무서워 안달을 나는지 분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실시간 방송 안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눈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댓글이 아니고, 우리 채팅글이 올라가잖아요. 채팅글이 막 올라갈 때, 그러면은, 누구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채팅글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욕을 안 듣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를 하자. 나 실시간 방송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해도 여러분들 방송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방송에 많이 찾아 들어가는 방송도 있고 또 이따금 한 번씩 찾아 들어가는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방송을 많이 들어가는 하면은 지금 이제 각 1,000명 넘었고 또 2,000명 넘고 뭐 몇백 명 됐고 이런 사람들인데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채팅글 하는 거 하고 제가 채팅글 하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 3대, 집에 컴퓨터 하나, 그렇게 방송을 4개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다 하도 좋겠지만은 그 송정 전영민 눈 이야기 1부, 2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전에 그렇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가족처럼 서로가 좀 챙겨주는 것, 서로가 말 한마디 채팅글이라도 따뜻하게, 답글이라도 따뜻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글을 여러분들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